현재 군 부대에서 정기 및 소방 관련 업무를 하며 3년 뒤에는 퇴직을 앞둔 58세의 직장인입니다. 퇴직 뒤에는 제2의 새로운 취업을 위한 과정으로 시작한 위험물 기능장 시험에 합격이라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방시설 관리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준비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험물과는 관련이 적은 업무를 긴 기간 동안 해오면서 위험물 기능장 자격을 획득하면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무엇보다도 소방시설 관리사 2차 시험에서 한 과목이 면제된다는 사실이 위험물에 관한 지식도 없는 비전공자인 제게 어떤 목표의식과 결심을 하게 해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험물 기능장 시험은 매해마다 시험의 난이도가 다른 시험들보다도 들쑥날쑥하여 수험생들로 하여금 많이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교재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 종종 출제되어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되고 아는 문제에도 실수를 유발해 시험을 망치는 분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상식이겠지만 그런 문제는 일단은 패스하시고 아는 문제부터 풀고 나서 맨 끝에 반복해서 접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처음에는 전혀 모르겠던 문장들이 반복해서 보면 30분 정도는 풀 수 있었거든요. 처음 접했던 위험물 공부가 호락호락하지도 않았고 대부분의 학습이 까다롭고 어려웠습니다.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 부분이 정확한 이해와 암기가 모두 필요한 부분이어서 특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5번 이상 정독하고 반복하니까 의외로 쉬워지고 다른 부분까지도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반복 학습이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 준비 기간을 너무 길게 계획하는 것도 비효율적이지만 너무 짧게 준비해서 학습하다 보면 실기 시험에서 실패해 학습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습 기간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필기 시험 후 실기 시험일까지 남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필기 시험 준비하실 때 꼼꼼히 암기하고 학습하는 것이 실기 때 실패 없이 동차에 합격하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은 핸드폰으로 찍어서 수시로 보고 학습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여승훈 교수님의 강의로 학습하면서 느낀 것은 모든 부분에서 친절하고 세심하게 강의하셨지만 특히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과 기초화학 부분에서 이해력 위주의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강의가 인상 깊었습니다. 비전공자인 저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었던 명강의였습니다.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친절한 판서와 반복학습에 교수님 그리고 배우나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첫째,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시작하세요. 둘째, 준비 기간을 여유 있게 주세요. 셋째, 필기시험 준비하실 때 실기처럼 꼼꼼히 하세요. 넷째, 반복이 최고며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 건강해야 최선을 다한 학습을 할 수 있으니 약간의 운동과 주기적인 스트레칭 잊지 마세요. 기능장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화이팅!